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예, 자 국방농평곡지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터키에서 칸이라는 5, 6세대급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칸의 엔진을 국산화시키고 있다. 예, 국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국산으로. 자, 우리도 KF-21도 처음에는 미제 엔진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국산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업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는 분위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칸은 우리 KF-21보다 2년 늦게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2016년, 우리는 14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돼서 시제기 시험까지 다 마치고 이제 뭐 전투적합 판정 받고 이제 생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칸도 2년 이후에 예, 그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터키가 어떤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잘 만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에 가깝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빠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우리 K2 전차 뭐 설계도 받아가고 사가지고 가고 K9 가져가서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그러는 시절을 또 넘어서고 있다. 한 단계도 이 칸은 우리 KF-21과 함께 전 세계 5세대 6세대 시장에서 경쟁을 할 기종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금. 네. 터키 같은 경우는 나토 일원으로서 서방권도 발이 있고 손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러시아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 쪽 국가들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하고도 소통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시장성이란 말에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왜 KF-21이 좀 더 본격화되는 압박을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고 우리 업체에서 서둘고 있고 이제 5세대, 6세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 지금 미국의 최근의 무기 개발 현황을 보면은 그들의 계획은 30대 초반이지만은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맞추는 법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하고 유럽이 같이 하는 부분, 그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태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특히에 이 칸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부상할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칸이 상당히 압축, 최대한의 고효율을 목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제 말은 그 기체 자체가 아니라 칸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된 두 가지 무인기 그리고 헬리콥터용 엔진 그리고 무인기용 엔진 또 칸에 들어갈 미제를 대체할 엔진 방식도 비슷해요. 여기도 미제 엔진으로 시작하고 우리도 미제 엔진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걸 다 국산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한 2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칸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아 우리 KF-21의 엔진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무인기용 엔진을 먼저 개발했거든요. 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엔진 크기는 같아요. 뭐 영어로 말하는 폼팩트라고 그러죠. 예,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출력을 높여서 고성능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인기용 엔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앞에 이제 압축하는 부분을 이제 원심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틀면은 그게 헬리콥터용 터보 샤프트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들 자국산 공격 헬기에 그 엔진을 싣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확인이 돼요. 아,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겠구나. 여태까지도 세상 돌아보기가 그런 추정을 계속 해왔는데 터키의 접근 방식을 보면 우리도 거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사가 난 것인데 터키 쪽 언론이고요. 3월 달에 난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터보젯 엔진을 시험 가동 작동했다 라고 해서 요거는 6,000파운드급 무인기용 엔진이에요. 예. 우리도 처음에는 5,000파운드급 무인기용 엔진을 먼저 개발했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에서도 진도가 빨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리면은
비슷하거나 추월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우려하는 바에 있거든요. 많은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많은 것들이 느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다가 외국 무기를 밀어넣겠다는 우리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 압박. 미국 방산업체의 압박은 미국 정부의 압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면은 전 세계 5, 6위권의 군사 대국이 여태까지는 주로 한국 무기를 미국에 기대고 있던 이 나라가 전혀 미국 무기를 사지 않게 되고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해하고 싶겠죠. 압박을 넣어서. 자, 이거는 무인기용 엔진을 첫 시험, 성공적으로 시험 가동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과연 터키가 이런 걸살 역량이 되나?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이름을 널리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번에 F-35를 처음에 개발할 때그 프로그램에 터키가 들어 있었죠. 그러다가 러시아 S-400 미사일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트럼프 때그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선 지불했던 돈이 한 1, 2조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그거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나,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 국력이란 차원에서 보면 터키가 만만하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8,500만 정도 돼요, 우리보다 1.5배 정도 크죠, 인구는. 여기 보면은, 이게 세계은행 자료죠. GDP, PPP입니다. 예, 구매력 기준이죠. 이거 많이 쓰죠, 요즘은. 터키가 11위예요. 우리는 14위인데. 터키 바로 위에가 어딥니까? 영국이죠. 그 위에가 프랑스예요. 이들 나라들은 터키랑 인구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7천만, 8천만 정도로. 근데, 이 GDP 차이가 이게 좁혀진 거 보십시오. 이게 그 나라가 국력이거든요. 구매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력으로만 봐서는, 전투기를 혼자 개발할 수 있는데,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부어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걸 여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2년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보다 거의 2년 늦게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칸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빈틈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첫 시험 가동한 모습인데, 요 시험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5,000파운드짜리 국가과제를 할때 나오는 모식도랑 똑같이 생겼어요. 출력이 6,000파운드, 6,000파운드. 이래 되면은 마력으로 따지면 이게 한 3,000에서 4,000마력 정도 될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단계를 이미 몇년 전에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엔진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 키질레마죠.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터키가 준비 중인 무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칸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할 때, 즉 6세대로 운영이 될때 같이 활동할 전투기예요. 무인 전투기예요. 예, 내부 무장창이 있죠. 예, 기본적인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년에 이건 첫 비행을 했고요. 이게 무인기가 개발이 더 빨라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도 옛날 가오리가 있었고, 재작년에 뒤에 공개된 로얄 윙맨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그때 처음 공개됐어요. 예,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시험 비행을 했을 겁니다. 즉, 우리도 KF-21보다 무인기들이 먼저 시험 비행을 했어요. 터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양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아덱스나 DX 코리아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 자신이 없어요. 준비는 거의 다된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안 당기는 거죠, 지금. 당겨주질 않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요인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 사이 우리는 F-35를 사정훈해야 돼서 도입했잖아요. 미국 방산업체에 호의를 베푸는 정책을 폈고 미국 방산업체가 원하는 것은 우리 KF-21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자, 터키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예. 자, 터키의 좀 전에 보여드린 키질레마는 우리 22년 DX 코리아에서 공개된 이 쿠스 LW 로얄 윙맨입니다. 이 KF-21과 같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엔진이 한 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추정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엔진 베이, 엔진이 들어가는 부위는 크기는 KF21과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용으로 개발된 엔진의 최적은 KF21용이랑 같다. 뭐, 작을 수는 있겠죠. 근데 KF21용보다 클 수는 없다. 예. 자, 그것을 오늘 터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출력을 더 크게 해서 KF21용으로 쓴다. KF21은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간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KF21용 엔진 베이 엔진의 그 크기랑 최적이랑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종류는 다른 엔진인데 엔진의 최적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진들이 거의 표준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걸 수로 바꿔 끼울 수 있게 업그레이드도 편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엔진은 개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4,000파운드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게 한 8,000에서 8,500파운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출력이 계속 올라갔어요. 당연히 애프터버너 없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프터버너 들어가면 보통 1.5배 이상, 1.5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출력이. 그러면 12,000이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출력을 더 뽑아내면은 KF21용으로 쓰겠다. 같은 크기에. 그러면 KF21용으로 만들어진 그 엔진을 FA50을 업그레이드 할때그 엔진 베이에 넣으면 돼요. 그럼 출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 우리는 지금 22,000 파워문드거든요. 애프터버너 포함해서 이번에는. KF21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거를 아까 터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하는데. 그러려면 3만 파운드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엔진 출력이. 애프터버너로. 우리도 그걸 목표로 삼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에서 하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기존의 F414 엔진. 보다는 더 나은 엔진을 만든다. 그거는 좀 오래된 엔진이고 안정성이 강조된 엔진이기 때문에 22,000파운드예요. 손을 좀더 보면은 4만 파운드 나올 수도 있겠다. 터키도 그걸 한다는데 가능하다고. 자기들의 칸 전투기가 슈퍼 크루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슈퍼 크루징은 6세대 전투기의 기본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항속거리가 길어지거든요. 항속거리가. 애프터버너를 쓰게 되면 연료를 두번 쓰는 셈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이 있겠다. 자, 시장에 그에 비슷하게 세계 시장에 던져졌는데 칸은 슈퍼 크루징이 되고 우리도 엔진을 국산화해서 넣는데 우리는 슈퍼 크루징이 안 되고 좀더 기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존의 F414 그다음 그거보다 개선된 국산화 엔진 내지는 비슷한 수준의 국산화 엔진 처음 국산화하는 거니까. 그다음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차세대 엔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칸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거든요. KF21에.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야기한 기존 F414 엔진보다 나은 엔진을 만든다는 거에 슈퍼 크루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것들이 칸과 지금 비슷하거든요.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전 세계 6세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자, 좀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앙카3라는 게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23년에 첫 비행했으니까 1년 뒤에 비행을 했어요. 예. 우리도 이게 이제 가오리 X. 예. 가오리 모양 생긴 거. 자, 요거는 이것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요거의 목적은 좀 달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얄 윙맨 키질레마 이런 거 하고는 이거는 혼자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용도예요. 내지는 스파이용이죠. 그래서 전 이끼고 이것은 이제 스텔스에 훨씬 유리한 거죠. 수직 미익이 가장 레이더파에 반사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오리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직 미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도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KF21이라고 같이 활동하는 장면도 초기에는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로얄 윙맨하고 이런 형상하고 가오리 형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뚜렷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번 신문 기사를 보면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키질레마는 뭐 무인기니까 혼자서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칸 전투기와 공동작전용이고 유무인 복합으로 이 앙카3는 이게 있죠. 딥 스트라이크 미션이에요. 스텔스가 강조되면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암살 작전이나 아니면 중요 지역 폭격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오리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같죠? 네, 여기 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 내놨죠. 이게 두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앞에는 지금 앞모습이 보이고, 저는 뒤에는 뒷모습이에요. 이것도 형상이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좀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쿠스 로얄 윙맨하고 엔진 같다, 무장청도 같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엔진은 KF-21의 엔진과 그 최적은 같다. 출력이 좀 적을 뿐이다는 얘기지. 또이 엔진은 FA-50에도 들어갈 수 있다. FA-51 엔진 개량할 때. 제가 왜 FA-50 업그레이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스웨덴의 그리펜이 있습니다. 그게 체급이 우리 FA-50이랑 비슷하고 같은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할때뭐 레이더도 에이사 레이더로 바꾸고 뭐 기골도 강화해서 좀더 무거운 무장을 달수 있게 하고 엔진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자, 그게 FA-50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FA-50용 에이사 레이더는 국산화 시켜놓은 게 있지요. 기골 보강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더 무거운 무장을 달기 위해서 더 무거운 무장을 달고 기공을 보강하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엔진. 이 엔진. 자,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1타 하나, 둘, 셋, 1타 4피 정도 생각하는 거고, 헬리콥터까지 생각하면 1타 5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초고효율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미국처럼 민간 기업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터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마 우리 거를 참고 크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말씀드렸죠? 8,000에서 8,500파운드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처음에는 4,500에서 출발했다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키질레마에 들어가는 터키 엔진보다는 파워가 세요. 우리 해군 함정들을 보면은 우리 덩치에 비해서 출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행기 엔진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똑같이 다 스텔스기면 스텔스는 기본이 된다. 그럼 예전처럼 다시 공대공 전투를 해야 된다. 왜? 레이더가 상대방을 다 찾으니까 이제. 그럼 기동성이다. 중량대 출력비가 높아야 된다. 그게 우리 해군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들어가는 컨셉과 같다. 자, FA-50은 12,000에서 18,000. KF-21 같은 경우는 12,000에서 18,000이라는 게 기본이 12,000이고, Afterburner가 18,000, KF-21은 기본 15,000, 그리고 Afterburner 가면 22,000. KF-21은 두 개죠, 엔진이. 자, 그래서 한 엔진 코어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걸 끝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것도 KF-21과 똑같다. 4.5세대용으로 만들었다가 기본 설계가 5세대, 6세대까지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엔진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슈퍼크루징 이야기가 나왔는데, 슈퍼크루징이라면, 간단히 이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음속 이상으로 달린다는 건데,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고도, 기본 출력만 가지고도, 음속 이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막그 고속 기동을 하거나 전투 기동을 하기 위해서 막 최대한의 기동성을 끌었을 때는 애프터번을 켜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항속거리가 짧아진다. 전투 행동 반경이 그래서 훨씬 좁은 거잖아요. 짧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6세대의 기체의 기본 엔진으로서 기본 항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엔진은 현재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기종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뭐냐? F-22 랩터. 랩터는 은퇴하는 수순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 기술 이미 가지고 있죠. 35,000파운드예요. 애프터번의 출력이. 예. 아까 우리 KF-21용 엔진은 22,000파운드였죠. 10,000파운드가량 부족해요. 그 다음,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33,000파운드예요. 예, 애프터번의 출력이. 자, KF-21은 이들 기체보다 살짝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고기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요 F-22 엔진이나 수호의 57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급,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보게 돼요. 칸의 경우를 봤을 때. 칸도 이 정도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칸에 들어가는 엔진은 칸이 기체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KF21보다. GE의 F110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F15나 F16이나 F16은 엔진 하나죠. F16이나 F15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이게 약 3만 파운드가 나와요. 이거 갖고는 슈퍼크루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보다 살짝 올린 것을 직접 개발한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자국화에 대한 이야기, 엔진 자국화에 대한 이야기는 개발 초기부터 나왔었고, 처음에 롤스로이스랑 합작회사를 해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어요. 근데 그게 잘안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파악을 했을 때한 1, 2년 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TEI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GE하고 합작 투자한 거예요. GE가 이거 와서 들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엔진을 개발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 삼성 정밀 때부터 삼성 항공을 거쳐오면서 미국 많은 엔진을 우리나라 비행기에 들어갔던 많은 엔진들을 우리가 조립하고 우리의 부속도 계속 더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수리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할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 뭐 최근에 하나 같은 데서는 미국에 관련 기업을 하나 인수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약 3만에서 3만 5천 파운드 급의 엔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F414 대체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뭐 KF21은 F22하고 거의 형상이 유사한데 6세대 전투기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KF21이 F22보다는 살짝 작고요. 밑에 터키의 칸은 좀더큰 기체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터키도 약 35,000 파운드 이상 나가는 출력의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KF21도 그 정도 엔진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칸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금리 지금 양산에 들어갔나요? 내년부터 양산을 하나요? KF21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초기에 뭐 몇십 대 지금 이제 사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다가 지금 KF21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대, 6세대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엔진 업체들이 이렇게 나서는 걸 봤을 때는 국내 수요를 몇백 대 이상은 만들 거라고 봐지거든요. 항모용 개발하잖아요. 해군용. 그죠? 예. 자, 그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수장이, 내수시장을 그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게 분명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출시장에서 맞부딪힌다. 예, 여기저기서 기체에 대한 자신감들이 보이거든요. 예. 단지 그걸 정부에서 빨리 확확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런 답답함이 좀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28년부터 양산 시작이니까 우리랑 1, 2년 사이밖에 안 돼요. 예, 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미제 엔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자기들 직접 엔진을 개발한다. 엔진 코어가, 코어를 활용한, 같은 엔진 코어를 활용한 무인기용 6,000파운드 엔진을 금년 초에 시험적으로 성공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제가 봐서 2, 3년 빠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무인기용 엔진을 가지고 터보 샤프트용 엔진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국산 헬기도 국산화도 시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지금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 직접 개발하고 있죠. 수리용 생산은 끝났고, 한 30년 남짓해서 개발 완료할 예정이에요. 그때 미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가 나올 때. 그때 요구되는 엔진의 출력이 지금 한 3,000마, 지금 현재 2,000마력이에요. 2,000마력짜리 두 개거든요. 지금, 블랙호크에 들어가는 거랑 수리온 들어가는 거, 아파치에 들어가는 거, 2,000마력짜리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00마력짜리 엔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에서 8,500, 파운드짜리 출력을 가진 엔진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이미. 튀르키는 6,000마력이고, 죄송합니다, 6,000파운드고. 8,000에서 8,500파운드 정도 되면 그게 마력으로 치면 한 4,000마력 정도 돼요. 근데 그걸 터보 샤프트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에는 기존 헬리콥터 전형적인 엔진처럼 원심형으로 압축기를 붙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짧아져요. 기존의 이제 전투기용 엔진 앞에는 또 여러 개 바람개비가 달려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되게 효율은 좋아요. 그렇지만 헬기 엔진에서 원심, 그거는 이제 초기 전투기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었어요. 효율이 살짝 떨어져요.
근데 뭐 작동성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작동성이나 어떤 오염에 대한 어떤 저항성 이런 것은 뛰어나다. 그래서 헬기용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4천 마력짜리죠. 8천에서 8,500파운드짜리가 마력으로 바꾸면 4천 마력인데, 원심 압축기형으로 바꾸면서 터보 샤프트로도 바뀌면서 출력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3천 마력은 충분히 나온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얼개가 다 맞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기동 헬기, 차세대 기동 헬기에 바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은 엔진 단가나 기체 전체의 단가, 우리 군 입장에서 획득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고, 나중에 보급이나 수리란 면도 엄청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수출할 때 되면 가격 경쟁이 훨씬 올라가겠죠. 이겁니다.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터키예요. 자, 이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엔진은 이 나라, 뭐 어디는 저쪽 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이태리, 영국, 그리고 일본, 뭐, 요 정도죠. 자, 이런 건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요 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요 앙카3 요거 보고, 크게 이제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앞에 동그라미, 솜제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터키판, 뭐라고 해야 될까, 스칼펠 미사일? 또는 터키판, 타우루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F-35를 사게 됐으면 넣으려고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에요. 요거 길이가 최적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걸 보면은 이 무장창의 크기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부 무장창은 KF-21이 더 깁니다. 대단하죠. F-35보다 길어요. 더큰 무장이 들어가요. 내지는 더 항속거리가 긴 무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키질레마나 앙카3나 칸 전투기나 내부 무장창의 크기는 다 같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다 같은 무장이 도열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의견을 몇번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KF-21에 들어가는 무장이,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무장이, 지금 오늘 소개된 두 종류의, 하나는 가오리 형태, 하나는 일반적인, 유무의 복합 체계에 들어가는 그런 기체 형태인데, 거기도 다 대부분 무장창이거든요. 거기에도 다 무장창이 크기가 길이가 같아야 된다. 안에 공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몰라요. 비행기가 체급이 다르니까 KF-21에는 두 발이 들어가는 게 여기는 한발 이렇게는 될수 있겠지만 길이가 아예 다를 리가 없다. 무장도 다 공유할 것이니까. 자, 그런 걸한번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정보가 새 나오지도 않죠. 이렇게 특히 사진을 보면은, 우리 것도, 아, 당연히 이래 되겠구나. 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효율적이고. 자, 저쪽 뒤에, 옆으로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무인기를 닮은 기체가 하나 보여요. 상당히 작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무장들은 다 뭐냐면은, 이거는 스텔스로 직진 깊숙이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외부 무장창이 닿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한꺼번에 닿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건 뭐냐? 키질레마를 닮은 조그만 무인기는 저거는 우리도 저걸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구나.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누가 더잘 만들었냐 이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게임이 시작되고 우리가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그 전에 요 말씀부터 한번 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지금 수호 57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옥토닉 무인기가 같이 나르는 광경인데, 이들도 엔진을 똑같은 걸 써요. 여기는 출력도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자, SU-57에는 같은 엔진이 두 개. 아까 3만 파운드 이상 되는 그 엔진이죠. 오른쪽에는 한 개. 이 옥토닉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보다 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합동작전을 펼친다 그러면, 이 무인기들이, 자, 우리 KF-21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KF-21하고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따라가야 비슷한 게 제일 좋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엔진도 기존에
예, 처음에는 4,000파운드 시작해서 8,500파운드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 즉, 그 말은 KF21용 목표 출력이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 돼서 그냥 높은 출력 넣기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는 많다. 예, 터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중발사 초음속 무인기 개발한다. 즉, 비행기에서 싣고 가면서 떨어뜨리는, 즉, 내부 무장창에서 날려보내는 자폭 무인기다. 우리 소형 무장헬기 LAH용으로 프로펠러 달린 자폭 무인기 개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찰용으로도 쓰고 직접 타격도 해요. 전투기에서 그런 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펠러 달리면 되겠습니까? 전투기보다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미 나왔던 컨셉이에요. 실행된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우리는 바로 무기화시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KF21용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과 그것이 같이 잡힌 그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터키가 아까 딱 보여준 거예요. 터키도 이미 스텔스한 무인기의 내부 무장창에, 예, 제트기용 엔진을 단, 소형 엔진을 단, 드론을 장착할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22년에 나왔던 과제 제안서죠. 제안 요청서고,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이다. 초음속 소형 무인기가 뭐냐, 그럼 도대체 이게. 가스터빈인데,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이다. 예. 이게 이제 약간, 터키의 앙카3 엔진, 앙카3 비행기 앞에 도열되어 있던 그 무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판이겠죠. 예. 자, 연구 개발 목표 볼까요? 시간을 볼까요? 22년부터 26년까지 48개월간, 예, 얼마 안 남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이것은 뭐냐? 우리 무인기 출시 시점하고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KF21 출시 시점까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KF21용 공대공 무장을 얼마나 열심히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무장 너무 좋으니까. 예, 요 타임라인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생각해 보게 해요. 자, 공중발사 다목적 소형 무인기. 다목적이라는 것은 정찰도 되고, 뭐 예차하면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디코이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옛다라고 내보여 주는 거예요. 자, KF-21 자체는 스텔스성이 많이 강조가 됐고, 이런 비행기는 일부러 어느 정도의 스텔스성을 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레이더 입장에서 봐서는 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자, 여러 가지,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어용 목적도 충분히 있어요. 예. 즉,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요즘 대부분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디코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출력이 1000뉴턴이다. 1000뉴턴이면 1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조그만 비행기예요. 100마력인데 초음속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앙카3 드론 앞에 있었던 아주 조그만 녀석,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면 애프터버너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이게 돈을 이제 24억밖에 투자 안 하는데 엔진 개발하는데, 이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혜성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거 있어요. 이건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 엔진이면 되거든요. 내구성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혜성 함대함 유도탄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거에다가 그걸 좀더 크기를 줄이든지 해서, 뒤에다가 애프터버너를 장착하겠다는 거예요. 사거리 많이는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 적게 들이고 짧은 기간 안에 개발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게 그 그림인데, 기본, 개념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들이 발사가 될때 항공기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즉, 막 음속 이상일 때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발사 조건이. 그러다 보면 앞에 기본적으로는 램 현상이 발생하면서 음속 이상을 돌파하는 공기가 부딪히면서 스스로 충격파를 발생시키면서 압축이 될수 있거든요. 그게 램제트 엔진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가스터미널 같이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얘네들을 작은데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작은 것에다가. 그래서 1차적으로 램 효과에 의해서 압축된 공기를, 그다음 가스터미널이 추가로 압축을 시킨다. 그래서 작은 크기에 또는 작은 무게에서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원하는 압축률을 구현한다. 요런 게좀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나 인상이 드는 거죠. 예. 그 다음 여기서 천이 덕트라는 걸 거쳐서 오게 되면 연소시에서 연소를 시켜서 불을 붙이는 거고, 그 다음 애프터버너까지 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거리보다는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엔진이다. 일회용 엔진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날개가 펼쳐서 뭐 장사진 거리를 가고 이런 용도는 아니다라고 봐지는 거고, 어디에 가변 노즐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기동을 하려고 한다. 어차피 조종사가 안 타고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기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은 공격과 방어 두쪽다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뭐 물론 방어라는 것은 유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저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 정도밖에 현재까지는 생각이 좀안 되네요. 이 무기체계는.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